회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. 아, 약간 좀 부족했나 봐요. 아, 약간 부족했어요. 근데 괜찮으시겠어요? 이 작품이 남아 있는데. 지금이 이제 초집중 단계이기 때문에. 밥 없는? 어? 밥 없는? 야채 카레. 뭐? 카레에 밥이 없다고요? 근데 카레는 밥하고 드셔야죠. 저렇게 먹어요, 네. 카레는. 그러니까 관리할 때는 거의 쌀을 거의 안 먹어요. 백미가 안 좋은 거 아시죠, 여러분? 저는 그래서 백미 안 먹은 지 꽤 됐어요. 한 7년? 7년? 와. 7년은 대단하시다. 밥 없는 카레. 와, 밥 없이? 상상이 안 되는데. 네. 밥 빼도 맛있는 방법으로. 일단 마늘. 와, 마늘을 저렇게 얇게? 채 써는 거네. 채소 많이 들어갑니다. 왜냐면 채소를 내가 볼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진반장님은 뭐. 아, 채소를 잘 다루세요. 이거 봐요, 당근도. 와, 얇아. 야, 저렇게 얇게. 아, 당근 썰기 최고 힘들지. 고구마도 쉽지 않고. 아, 이런 거 고구마 썰기 힘들어요. 단호박도 썰기 힘들어요. 어우, 단호박 힘들기. 준비 끝. 어, 근데 잘 쓰네. 채소 썰기 1등이야, 세계 챔피언. 야채를 구워보겠습니다. 올리브오일에. 어? 채소를 먼저 구우시는구나. 자, 여러분, 카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카레. 야채들을 구우면 맛이 단맛이 올라와서 더 맛있어요. 맞아요. 어허. 채소 너 이 녀석. 지금 눈으로도 굽고 있는 거죠? 위아래로 지금 굽고 있는 거예요. 눈빛 터우치. 레이저는 그렇지. 코치가 필요 없어요. 야. 와. 진짜 잘 먹다. 맛있겠다. 또 얇게 잘 써셔가지고 더 풍미가 올라오고 더 달아지는 것 같아. 그리고 너무 맛있지. 어, 다시 빼요. 바로 카레를 안 넣고. 팬 바꿔요. 오. 올리브오일을 두르고. 그래도 손으로 이거 온도 체크하는 건. 다들 저렇게 하지 않나요? 네, 다 하는데 지난번에 좀 담그시더라고요. 달콤한 양파를. 양파를 정말 듬뿍 넣어요. 양파를 큰 거 한 통을 다 넣습니다. 왜냐면 밥 대신 하는 거죠, 밥 대신. 헐. 양파로요? 양파가 밥 대신. 엄마야. 진짜요? 이제 마늘이랑 카라멜라이징 될 때까지 볶아요. 양파가 달달해질 때까지. 이제 양파의 매운맛은 날아가고. 그렇죠. 단맛은 올라오고. 오! 저렇게만 먹으면 맛있다. 자, 이 정도 됐으면 물 500ml 투하. 물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약간 매운맛으로 카레 5숟가락. 하나. 네. 카레는 다이어트 들어가요. 할 때 카레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. 카레는 살이 좀 안 찌는데. 안 쪄요. 오예. 그다음에 살찌면 안 되니까 스테비아 반 숟가락, 고춧가루 반 숟가락. 아, 고춧가루도 좋다. 약간 매콤하게. 안 느끼하게. 고춧가루를 조금 들어가서 약간 칼칼하게 먹는 구운 야채 카레 스프. 아, 구운 야채 카레 스프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졸이면 됩니다. 벌써 이 양파가 지금 흐물흐물해요. 양파 맛있겠다. 마지막 필살기. 여기에 감칠맛을 내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. 아, 비장이 뭡니까? 누구나 다 있는, 냉장고에 다 있는. What? 무엇일까? 어? 냉장고에요? 시판 된장. 아, 된장이 들어가. 무슨 조합이지? 잠깐만, 카레 된장은. 이건 궁금하네. 나도 이건 처음 보는데. 셰프님도 처음 보는. 3분의 2. 와, 처음 보는데? 감칠맛이 확 올라갑니다. 아. 원래는 여기에
치킨 스톡을 넣어서 감칠맛을 더 낼 수도 있는데 집에 된장 다 있으시죠? 치킨 스톡이 없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. 네, 네. 맞아요. 냄새 너무 좋아. 난리 났어. 카레를 담고 우와. 양파를 정말 풍미 가득한 감칠맛을 낼 수 있답니다. 이렇게 꾸덕해져요. 이거 진짜 스프 같네. 네. 오, 예쁘다. 끝났나? 더 맛있게 먹으려면 예, 네, 밥이랑 흰쌀밥 제발요, 백미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. 오! 그릭 요거트? 그릭 요거트. 오. 맛있겠다. 이게 그릭 요거트예요. 마지막에 딱 한 스푼 넣어가지고 꾸덕하게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요거트랑 잘 어울려요, 카레랑. 잘 어울려. 네. 진짜요? 맞아. 뭐야? 이 카라멜라이징한 양파를. 저 밑에 이제 밥 대신 이제 양파. 그렇죠. 면 같다. 너무 맛있다. 이것도 먹어봐야지. 찍어서. 아, 요렇게 이렇게, 그렇지. 엄청 달아져요, 저렇게 구우면. 된장맛 전혀 안 나고 엄청 정말 풍미 가득한 그 양파 수프 있잖아요. 네. 약간 그거의 카레 버전인 거예요. 아~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. 그릭 요거트 섞어서 먹어보는 거야. 나 이렇게 섞어서. 그러면 약간 이국적일 것 같아. 그렇지. 맛있겠다. 어때? 맛이? 되게 상큼하다고 해야 될까? 되게 크리미한데 상큼해.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냥 원래 우리가 먹던 카레의 그 텁텁한 맛이 더 사라지는 느낌? 어이구, 와. 야, 이거 맛있겠다. 네. 맛있겠다, 이거. 그릭 요거트까지 딱 얹어서 풍미가 새콤달콤하면서 부드러워져요. 만들어 보고 싶다. 한번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. 네.